원래 제네시스는 자동차 이름이었지만 현재는 고급차 브랜드로 전환되었고, 전기차였던 아이오닉도 현재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탈바꿈했습니다. 아이오닉은 아이온과 유니크의 합성어입니다. 아이온은 전기를 띤 원자이고, 유니크는 뭐 고유 혹은 뭐 독특한 이런 뜻입니다. 그런데 중국의 상하이 차가 전기차에 유닉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. EUNIQ, 아이오닉과 비슷하죠? 이 이름을 이유닉이라고 부르기는 뭐하고, 유닉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, 아마도 유니크에서 따왔다면 아이오닉과 상당히 비슷합니다. 그리고 이 차는 상하이 차 중에서 맥서스 브랜드의 차량입니다. 맥서스라는 이름 또한 렉서스와 비슷한데, 전기차 이름에 유닉을 붙인 게 과연 우연일까요? 아이오닉의 마지막 철자가 NYQ인데, NYQ가 영어권에서 쓰이는 단어도 아닌데, 어떻게 유닉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는지 궁금합니다. 맥서스의 유닉 6는 중국뿐만 아니라 곧 유럽 노르웨이에서도 판매를 시작합니다. 사이즈는 한 투싼 정도의 차량이고, 배터리는 52.5kWh와 70kWh 두 가지 버전이 있고, 1회 주행 거리는 NEDC 기준으로 각각 350km와 510km입니다. 가격은 16만 위안부터 시작하니까 한 3천만 원부터 판매되는 전기차입니다. 그냥 간단히 어떤 차량인지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